안녕하세요, 섭입니다. 가방을 보면 이렇게 탑핸들이 아치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납작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뭔가 안쪽에 그립감을 살려주기 위해서 심지가 들어간 채로 만들어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양의 심지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덜어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가방이 에르메스의 캘리백, 그 다음에 뭐 펜디의 피카부라든지 그런 가방들이 이런 게 많이 들어가고요. 그거 외에도 정말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납작하게 만드는 게 아니다 보니 조금은 비정형적이라서 만드는 게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영상을 천천히 보시다 보면 처음에 바로 알아차려서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지만 몇번 반복을 해보시면 아, 이런 식으로 만들면 훨씬 쉽게 만들 수가 있구나 라든지 조금 익숙해져서 퀄리티가 나아지실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순서를 보시는데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것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칼이나 이런 것들은 굳이 중요하지 않고요. 이 심지, 이것 같은 경우는 저도 인터넷으로 샀어요. 이름 자체가 켈리 심지예요. 에르메스 캘리백에 들어가는 그런 심지와 거의 유사하다고 해서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는데 특징은 뭐냐면 이쪽이 조금 더 좁습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두껍고 이 높이도 마찬가지죠. 조금씩 이렇게 낮아지고 이 끝이 좁아지면서 넓어졌다가 좁아지는 그런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이 아래쪽은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평하고 이쪽이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동그랗게 져 있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베이스로 가죽을 준비했는데 이 아래쪽에 들어갈 것 하나 제가 사이즈를 조금 더 넓게 했어요, 일부러. 그리고 위쪽에 싸줄 것 하나인데 양쪽에 여유를 꽤나 좀 많이 둔 채로 재단을 대충 해놨습니다. 지금 이거는 가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원래 상태로 붙여놓고 자를 거기 때문에 두께 같은 경우는 제가 1.3 정도를 준비를 했고요. 특히 제가 이 사이즈를 굳이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는 이것도 사이즈가 정말 다양하고요.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만들기 위해서 원래 있는 것을 잘라서 길이를 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길이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어찌되었든 조금 더 크게 준비를 해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안쪽에 보강 테이프를 붙여줄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가려주기 위해서 조금 얇은 가죽을 또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게 이런 틀이 있으면 좋습니다. 실은 이게 흔치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따로 목공방에 가서 의뢰를 해서 사이즈별로 3개 정도 만들어서 온 다음에 이렇게 재단판을 잘라서 붙였죠. 붙여서 그냥 나사로 박아서 고정을 시켜놨는데 이런 형태로 해놓고 나중에 구멍을 뚫기 위해서 재단판을 붙였습니다. 실은 이게 있는 게 훨씬 좋고요. 없으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통에다가 이런 재단판을 쌀 수도 있긴 한데 그러기에는 이 아래쪽이 동그랗기 때문에 조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훨씬 수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없어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있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생각보다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다 보니 나중에 뭔가 조금씩 갖춰지고 뭔가 필요로 하고 그러실 때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어찌됐든 저는 이제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을 해볼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선 이 아래쪽에 들어갈 가죽의 길이를 먼저 재보겠습니다. 특히 이 곡선, 이 라운드의 느낌을 그대로 살릴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쌌다고 쳤을 때 끝나는 길이, 이 심지가 끝나는 길이를 체크할 거예요. 이렇게 내가 붙였다고 했을 때 끝나는 길이를 이렇게 체크해 줍니다. 이렇게 하고 이쪽을 그냥 깔끔히 수직으로 잘라버릴 겁니다.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이 끝부분을 살짝 피아를 해줄 거예요. 약간 경사지게 피아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얹어봤을 때 당연히 길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만큼 남죠. 여기는 딱 맞는데. 왜냐면 휘어 붙이기 때문에 길이 차이가 나는 거 당연한 거고요. 이것과 이것은 본딩을 해서 먼저 고정을 시켜둘 건데, 이 아래쪽 같은 경우는 이 양쪽 끝단만큼은 본딩을 아직 하지 않을 겁니다. 조금씩 남겨놓을 거예요. 왜냐면 위쪽에서 오는 가죽이 말려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두고 나서 이 끝에 맞춰서 이만큼만 살짝 붙여놓고 반대편도 먼저 살짝 붙여줍니다. 하지만 이쪽은 살짝 떨어지는 상태예요. 이 상태로 하면 이 심지가 조금 길이가 남습니다. 이것을 여기 대놓고 이렇게 말아서 휘어서 붙여줍니다. 전체를. 그러면 이렇게 휘어져 있는 상태로 먼저 붙어 있는 거죠. 여기 양쪽이 조금씩 이렇게 아직 붙어 있지 않은 채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것을 준비를 해줄 건데, 이것 같은 경우도 내가 어느 정도 길이까지 올지를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해서 얹어 놓고 이렇게 쌌다고 쳤을 때 이게 어디까지 오는지 체크를 해볼 겁니다. 은폐니까 제가 이 위에다가 그냥 바로 체크를 해버릴게요. 위에서 당겨서 쌌다고 쳤을 때 길이가 지금 여기 있거든요. 끝이 여기. 그리고 이렇게 쭉 와서 여기. 그러면 이거는 길이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재단을 할 겁니다. 대충 한 3에서 4cm 정도 좀 여유를 둔다고 생각을 할 거고요. 나중에 은폐로 지금도 치고 이것을 그냥 제가 옆에도 좀 표시해 놓고 뒤집었을 때 보일 수 있게끔 제가 체크를 할게요. 만약에 이제 베지터블 가죽이나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스며들기 때문에 마스킹 테이프나 그런 것을 붙여주시는 게좀더 낫습니다. 그러면 바깥쪽에 있는 것들을 지금 바깥에 있는 라인이 이 정도 라인이거든요. 그리고 이 보강 테이프를 끝에서 끝까지 하나 붙여줄 겁니다. 이렇게 두고 나서 제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실제로 만들어지는 길이잖아요. 그러면 이쪽이 말려서 들어오는 길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한 4cm 정도 남겨놓고 잘라버릴게요. 4cm, 4cm. 그리고 이것도 이 끝쪽, 그리고 이쪽을 피하를 해줄 거고요. 이쪽이 아까 이렇게 말았을 때 심지가 끝나는 선이잖아요. 이쪽에 보강 테이프가 떨어지지 않게끔 이 얇은 가죽을 하나 덧대어서 붙여줄 겁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도 두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안쪽에 들어가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은 경사지게 피하를 해줄 거예요. 자, 보면 이렇게 이쪽도 경사지게 피하를 제가 해줬고요. 이것도 자, 이렇게 보시면 이쪽과 이쪽을 피하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아까 경계선, 이 심지가 끝나는 경계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은색 펜이. 이 은색 펜을 조금 이렇게 덮은 상태로 이렇게 이 방향이 덮어지게끔 해줍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나중에 장식이 이렇게 부착이 되는 곳이에요. 이게 걸리는 쪽에서 안감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이걸 붙였고요. 이렇게 나중에 말리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 본딩에서 이것을 붙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과 이것을 본딩을 해서 붙일 건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이 심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이 안쪽만 이렇게 본딩할 겁니다.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심지가 딱 맞아서 이렇게 휘어서 들어오는 길이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쪽과 이 심지까지 전부 다 본딩을 해버리시면 됩니다. 이 끝부분 같은 경우는 살짝만 본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살짝 떼긴 할 건데, 이제 확실하게 한다기보다는 살짝 고정되는 정도, 그 정도만 본딩을 하셔도 됩니다. 본딩을 다 마쳤습니다. 이쪽도 전부 다 본딩을 했고요. 여기도 이 은색부터 은색. 이 심지 길이로 쳤을 때 여기 끝에서 끝에까지 전부 다 했습니다. 이 상태로 어떻게 하시냐면 이 은색 여기 있죠. 이렇게. 여기 맞춰서 살짝 붙여놓고 살짝 고정만 시키는 거죠. 끝을. 살짝 고정만 시켜놓고 이 반대편도 살짝 고정만 시킵니다. 네, 살짝만 고정시키면 돼요. 하고 이쪽은 붙이진 않을 거고요. 아까 제가 보강테이프를 붙였는데 이 보강테이프가 가운데 오게끔 대충 이렇게만 붙여둡니다. 이렇게. 이 상태로 이 틀을 쓰는 거죠. 이렇게 올려놓은 다음에 휘어서 누르면서 이 심지가 이 몸통에 딱 닿게끔 붙여놓으신 손으로 딱 잡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상태로 이렇게 하고 나서 이쪽에 이 위쪽에 있는 가죽을 누르면서 전체 형태를 잡아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럴 때 쓰는 게 이런 봄폴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상태로 눌러서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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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나눠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조금씩 잡고 잡고 한쪽으로만 이렇게 하다 보면 이쪽이 밀려서 주름이 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조금씩 나눠서 해주신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잡아주고, 잡아주고. 여기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조금 눌러진 다음에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눌러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살짝만 지금 먼저 잡아놨고요. 여기도 반대편도 마찬가지. 조금씩 나눠서 눌러놓고, 눌러놓고, 여기도 마찬가지. 눌러놓고, 눌러놓고, 나눠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정말 힘이 있는 가죽 같은 경우는 좀 쉽지 않고요. 조금은 소프트한 가죽이 작업하시기에는 편하실 거예요. 물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훨씬 수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잡아준 다음에 눌러서 모양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했던 이 심지가 가죽에 쌓여있는 형태가 나오는 거죠. 자,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고요. 이 상태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구멍을 한번 뚫을 겁니다. 이 상태로 뚫을 건데 당연히 그때도 이게 있는 상태로 뚫을 거고요. 어디다가 뚫을 거냐면, 여기 심지가 있고 꺾이는 이 라인 여기다가 뚫을 겁니다. 이쪽에. 보이시죠?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여기다가 뚫을 거고요. 이렇게 멀리다가 뚫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최대한 가까이, 이 심지 바로 옆에다가 뚫을 거예요. 제가 이 상태로 뚫을 건데, 은색으로 표시했던 게이 심지의 끝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이 끝부분은 일부 남겨둘 겁니다. 왜냐면 구멍을 뚫고 재단을 한 다음에 이것을 살짝 떼서 말아 넣어서 마저 잘라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끝부분, 이게 말려서 올 만큼은 조금 빼놓고 나머지를 먼저 뚫겠습니다. 이렇게 구멍을 쭉쭉 다 뚫었고요. 여기서 원래는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내가 쓸 장식입니다. 장식을 사각링을 쓸 수도 있고요. 이런 D링을 쓸 수도 있는데 이 사이즈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쪽에서 바느질 라인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온다고 쳤을 때이 끝부분에 왔을 때 거의 한 15mm 정도, 13mm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내가 적어도 한 15mm 정도는 써야지 10mm짜리 링이나 그런 걸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너무 큰 거를 쓸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만든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찌됐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 끝이 이렇게 나중에 잘라서 왔을 때이 끝이 15mm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링에 들어가는 걸 생각해서 저는 14mm 폭으로 이렇게 끝에 템플릿을 하나 만들었고요. 이쪽에 20mm, 이 세로 방향 같은 경우는 이 가죽이 이렇게 말리는 길이를 20mm라고 잡아두었습니다. 폭 14mm에 20mm로 이렇게 파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것을 대고 한번 그린 다음에 이쪽에 엣지코트를 먼저 칠할 겁니다. 전. 그래서 칼로 하는 건 어려우니 저기 있는 철형을 가지고 맞춰서 이 은색이 없어지게끔 재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렇게 링을 걸고 나면 칠을 할수 없기 때문에 먼저 엣지코트를 칠을 해줍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여기는 가죽이 겉, 안두장 안에 보강 테이프까지 들어가 있어서 꽤나 튼튼하게 힘을 잡아줄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일부러 검은색으로 해봤고요. 이쪽에 여기 다 칠을 했습니다. 엣지코트를 칠을 해줬고 본딩도 다 해놨는데 이쪽을 살짝 뜯어내서 이쪽을 본딩했고 링이 들어갈 이 부분만큼은 본딩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과 이쪽까지도 본딩을 했죠. 링은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사각링 15mm짜리 내경을 가진 것 그리고 D링을 준비했는데 D링이랑 사각링을 각각 한번 넣어서 해볼게요. 이렇게 구겨 넣어서 원래는 그래서 얘를 넣어놓고 본딩을 하신 게 좋아요. 하다가 이렇게 붙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보여드리려고 한 거라서 이왕이면 링을 넣어놓고 본딩을 하시는 게 좋다. 됐다. 이렇게 링이 들어갔죠. 그러면 내가 만들고 싶은 링 방향을 맞춰서 해놓고 한 다음에 이것도 붙었다. 안 돼, 안 돼. 떼놓고 이것이 이렇게 와서 먼저 붙는 거죠. 해서 붙으면서 위아래를 최대한 맞춰주시면 됩니다. 맞춰주시고 여기도 맞춰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고 나서 제가 여기도 본딩을 다 해놨기 때문에 이걸로 마저 덮어버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칠까지 돼 있고 링이 달려있는 상태로 양쪽만 이렇게 튀어나온 디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필요하면 모양을 잡아주기 위해서 본폴더로 확실히 더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편 사각링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어느 느낌이 나는지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양쪽을 다른 걸로 해봤는데, 이거는 조금 각이 져 있는 사각링이고요. 똑같이 살짝 떼서 지금 이 링이 들어가 있는 이만큼은 본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와서 딱 맞춰서 봤을 때 이렇게 이 모양이 아이고 이 모양이 딱 맞게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놓고 이걸로 깔끔히 덮어서 맞춰버리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본폴드로 눌러서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 상태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제가 아직 덜 뚫었잖아요. 마저 구멍을 뚫어줍니다. 이렇게 끝까지 구멍을 다 뚫었고요. 그러면 그 다음 남은 것은 잘라내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고요. 단면이 깔끔하게 나올 수는 있으나 재단하는 것을 조금 연습하지 않으면 조금씩 삐뚤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뚫어놓은 구멍 쪽으로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모양에 걸쳐서 약간 반달칼 그런 걸로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런 구두칼을 쓰시는 경우도 있죠. 저는 우선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이 커터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잡아놓고 이 구멍보다 크리저 라인이 그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 1에서 2mm 정도 여유가 있게끔 자르시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 해서 이렇게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길게 자를 겁니다. 지금 칼 충분히 날카롭게 해놨고요. 넣어서 길게. 천천히. 한번 자르고 다시 한번 자른다 생각하고 라인을 깔끔히 잡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근데 이 커터컬 하는 거는 굳이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실은. 생각보다 양옆으로 왔다 갔다 하기도 쉽고요. 경사지게 잘라지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도 지금 보면 이게 조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반달칼이나 구두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르시는 게 조금 더 나으실 수 있는데 그게 없으시거나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바로 자르시는 거 말고 은색펜이나 그런 걸로 가이드를 먼저 잡아놓고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단면이 깔끔히 나옵니다. 저도 지금 이 부분 보면 이제 조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했죠. 이 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씩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붙여놓고 잘랐다는 데 있어서 의미가 조금은 퇴색하기 때문에 이런 구두칼로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충분히 지금 날카롭게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잡아놓고 눌러놓고 천천히 당기면서 네, 이렇게 하면 이거는 그래도 조금 깔끔히 틀어지지 않게끔 재단이 됐죠. 제가 여기 왔다 갔다 한 부분은 조금 한 번 더 다듬은 다음에 여기 크리저로 열선으로 한번 다듬어 놓고 바느질하고 칠을 하면 이렇게 완성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제가 영상 올려드린 게 있었죠. D링이나 사각링이나 그런 것들을 고정하는 방법을 올려드린 게 있는데, 여기에 가죽이나 그런 걸로 고정해서 위쪽에, 뚜껑 위쪽에 고정을 하면 이게 탑핸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제가 알려드렸던 것들을 응용을 하면 요소 요소를 채워서 가방을 좀더 디테일 있게 복잡하게 다양하게 만들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방법 자체는 생각보다 쉬운 방식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런 틀이 거의 필요하다시피 하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붙여서 같이 재단하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결코 쉬운 방식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를 연습도 해보시고 시도도 해보시고 다양하게 이것저것 이제 만들어 보시면서 적용을 해보시면 언젠가는 퀄리티 있게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저도 처음에 만들 때는 정말 디테일이 좀 많이 없었죠. 이제 쌓여서 이렇게 된 거고요. 몇 번씩 연습해보고 익숙해지면 훨씬 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장식에 대해서도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쪽은 사각링, 이쪽은 그냥 D링을 만들었는데, 사각링 같은 경우는 딱 직각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안정적입니다. 이쪽이 평평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제가 만약에 이 15mm를 20mm짜리, 이 내경이 20mm짜리 사각링으로 하면 이게 따로 공간이 남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하지만 D링 같은 경우는 이쪽이 짧기 때문에 15mm짜리에서 20mm짜리로 한 사이즈 큰 거를 하더라도 여기 닿는 면이 곡선이 지더라도 자연스럽게 모양이 잡히기 때문에 사이즈를 조금 더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사각링을 한다기보다는 경우에 따라서 D링을 쓰셔도 되고 이런 사각링을 쓰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참고 삼아서 만들어 보시는데 이제 적용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연습을 해보시고 이제 이런 도구나 그런 게 없으실 때는 언젠가 이제 기회가 됐을 때제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